안녕하세요. 원주성지병원 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심근경색에 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20대에도 급성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큰가요? 사실 20대에 급성 심근경색이 올 확률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스트레스, 흡연 등으로 인해 20대에서도 심근경색 발생률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동들은 다른 계절보다 심장에 무리가 될까요? 사실 뜨거운 음식을 드신다고 여름이라고 해서 심장에 크게 무리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것은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을 예방하려면 어떤 식습관이 좋을까요? 육고기보다는 생선이 좋고 빵이나 케이크보다는 통밀이나 잡곡으로 된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화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근경색은 주로 과체중인 사람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들었는데 정상체중인 사람은 안심해도 될까요? 비만도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지만 흡연이나 심장질환의 가족력도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날씬하신 분들 중에서도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높다는 말이 있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네, 수면 무호흡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심장에 부담이 늘어나면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높아지나요? 카페인과 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량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부정맥 발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차가운 물로 하는 샤워나 등목도 심장에 무리가 가나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 수축과 맥박의 변화로 인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네, 우선 수분 섭취를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200ml 정도씩 수시로 물을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하고 무더운 한낮에는 심근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이나 고령인 경우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해소되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